네, 이번에는 실질적인 일반적인 활용에서의 노출 지침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아이피스 커버 뷰파인더 쪽으로 빛이 헤어 들어가는 경우는 카메라 노출 지침은 어느 카메라나 변화하기 때문에 아이피스 커버는 유지한 상태고요. 렌즈 앞캡은 다 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촬영 상태와 주관 촬영에서 유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디마크 3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ISO 100에서 조리개 4에서 1250분의 1초를 나 1000분의 1초로 지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려보겠습니다. 1000분의 1초를 지침하고 있습니다. 해제했을 때도 1000분의 1초고요. 가렸을 때도 1000분의 1초입니다. 계속 1000분의 1초고 1250분의 1초를 같이 지침할 때도 있는데 뭐 거의 지금 가리나 안 가리나 거의 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렸을 때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상이 없는 것이 확인됐고요. 이번엔 오디마크 2의 경우입니다. 400분의 1초를 지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려보겠습니다. 400분의 1초 변화 없습니다. 400분의 1초 그대로입니다. 변화 없습니다. 400분의 1초 변화 없네요. 변화 없습니다. 지금 렌즈 앞캡을 제거한 실질적인 촬영 환경에서는 오디마크 2, 3나 2나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초기형에서도 오디마크 3 초기에서도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뷰파인 상단 정보 표시창으로부터 빛이 새어 달아가는 그 양보다 렌즈로 투과되는 빛의 양이 월등히 더 크기 때문에 해당 현상은 여기서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ND 필터를 사용한다던가 해서 해당 현상을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격차는 사실상 매우 적기 때문에 카메라의 노출 변화가 실질적인 사용상에 불편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다음은 야경 촬영 같은 빛이 없는 상황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